간단하게 학부모 상담인데요. 학부모 상담을 링크해 놨고 학부모 상담의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학부모를 소탁고 듯했어요. 가장 풍부한 무풍부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했어요.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. 또 학부모 괴담은 날이 갈수록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 제가 겪은 괴담을 설명 드릴 때 좀 이따 요 학부모 얘기 거기서 마무리 하려고 해. 애가 학교에서 컴닝을 해서 빽빽이 써가지고 정말 수업 시간 옮겨서 아버님을 모시고 교무실에서 이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본 컴닝 페이퍼입니다. 이렇게 건네줘서 그때 이분이 탁 그래. 어머! 그럼 도대체 뭔 상황이야? 옆에서 보고서도 이해가 안 돼.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서 제가 영어과정을 그러면 바로 amazon.com 검색하는 거예요. 검색해서 difficult parents라고 하더라고요. 까칠하다고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그걸 다 보고 생활지도 부장하면서 겪으면서 학부모님 코칭하고 이런 거 그 내용을 아까 학부모 상담이 그 책 좀 잠깐 이 책에다가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책이에요. 이래가지고는 공교육이 붕괴되겠다. 그러니까 소제목이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이에요. 이제 더 이상 소닭고듯해서는 안 된다. 사실은 그 남자 선생님 계시지만 요즘 군부모라는 말이 용어가 있어요. 군부모. 중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부모들을 민원을 예방하는 거래. 그 정도야. 그냥 학부모 우리가. 근데 노성비가 제일 높은 투자예요. 학부모의 협조를 구해놓잖아요.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그런다고.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이제 책 읽어가 지금 새학기에는 물론 밴드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주로 생활지도부를 오래 이 남자를 이용으로 그걸 많이 해서 그 민원 다루는 법을 주로 많이 썼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. 자,